시장이 왜 좋죠? 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지루하지만 역사 지루한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루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미국은 나라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회사가 생겨요. 어떻게 했냐? 교회 사람들이 미국에 왔어요. 막 부동산 식구하는 사람이 모자라. 어떻게 해? 불러와야 되겠죠. 미국에서 그냥 그럼 오겠습니까? 영국 지금 미국에 좋은 나라면 그때 영국 입장을 따지면은 저 바다 건너 쬐나서 어딘지 총구석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진짜 완전 새로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꼬시려고 1700년대 초반에 미국을 갔는데 1600년대 말에 80년도에 네덜란드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생겼어요. 그때 영국에서 그 핍박받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미국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그때 가져간 거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몇백 개, 그 지금 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 꽉 찾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물론 국가도 중요한데 국가보다 회사가 중요해요. 물론 회사도 중요한데 회사보다 교회가 중요해요. 이 문화를 미국에서 이해하기에 소위 와스트라고 하죠. 바이 앵글로색슨 포스트. 아, 영어 계속 한번 썼습니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걱정 많이 했어요. 트럼프랑 다르게 대단히 기업들을 뭐 협박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가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게 없죠. 너무 웃긴 게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뭐 배당 이런 거 안 준다고 이런 얘기만 나왔었어요. 유럽은 어땠냐면 은행이 나오니까 배당을 바로 중단했거든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우리는 배당 줄 거라고. 우리 회사 문제 없다고. 그다음에 12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자사주식을 금지했었어요. 자사주란 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좋잖아요. 그거를 금지했었어요. 명시적으로 법으로. 왜 유럽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정부의 의견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의식을 하기 때문에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도 중단한 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은 자기들만 괜찮으면 배당 주고 자사주 사요. 주주에 대한 내가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주가 내가 되는 거잖아. 주식을 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 있는 기업 사람 JP모건,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PNG 이런 종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난 58년 동안 배당을 매년 드렸어요. 물론 회사가 안 좋으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정부의 무슨 뭐 압박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주주를 위해서 우리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다.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예요. 주식시장은 절반이에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 괜찮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좋은 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싸게 파는 걸 인정하는 나라 분위기를 코로나 이번에 처음에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치료제를 처음 만 지금 내 백신이지만 그때 이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5만 원. 다른 나라에서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비싸다 공리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악덕 기업 뭐 이렇게 나와. 전혀 그런 얘기 없어. 아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똑똑한 애들도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다 미국에서 가서 IPO한 왜? 더 밸류를 인정해주고 미국에서 약을 파는 게 돈이 되겠지. 미국은 은행을 뭐 놓고 보면 잘하는 은행을 규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돈 잘 버는 건 잘 버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못할 때만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배당 못하게 하는 거지. 돈 잘 벌고 있으면 돈 벌어라 해요. 아니 뭐 신문 이런데 보면은 아, 한국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기업 운영 못하겠다, 사업 못하겠다 라고 하는 기사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거랑 완전 정반대네요. 미국은 좀 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뭐 출산율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출산이 문제죠. 미국도 출산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미국은 장점이 뭐냐면 이민을 엄청 태어나진 않았지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민자가 엄청 줄었을 것 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안 줄었어요. 중국 뭐 이런 아시아계, 인도계가 확 늘고. 근데 미국의 평균 대졸자 비율이 저 놀라는 게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똑똑한 애들이 다 미국에 와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참 똑똑한 게 이 애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도의 그 사람의 직계가족 정도는 불러오게 해줘. 아니 대한민국은 워낙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한국 들어올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뭐 인도라든가 아니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계속 뿌리 내리고 용돈 받아가 살다가 자기 가족도 부르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말이 어쨌든 그래도 한국말하고 영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말이 안 되는데 인도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썼어요. 근데 언어의 문제도 없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계예요. 아도비라고 PDF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인도계예요. 구글 인도계예요.
금융회사 CEO도 인도계로 그렇게 많아요. 인도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도 사람들 뭐라고 좋나? 그러니까 인도가 인구가 16억 인데 그중에 아. 또 애들이 가서 하니까 많으니까 잘한다 싶으면 써주고 아, 또 키워주고 네. 첫 번째 문화,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인구구조를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을 할 때는 미국을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의 좀 마지막 질문인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멘탈은 어떻게 가져야 되나? 진짜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주식은 첫 번째는 확률의 싸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주식을 샀던 어떤 ETF를 샀던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확률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확률을 무조건 50% 55% 이상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두 번째 손해를 볼 때는 조금 보셔야 돼요. 이익 볼 때는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멘탈이 있어야 주식 투자할 때 힘든지 근데 그걸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그런 종류의 멘탈을 다져주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책이 안드레 코스톨리안이라는 되게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 돌아가신 지 20년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뭐, 전 2000년 초반에 본 거니까 가끔 봐요. 정말로 이 멘탈을 잡기 좋은 책. 이런 책을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확신을 갖고 조금이라도 확신을 갖고 샀으면 빠질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팔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좋을 때는 좋은 주식을 샀는데 흔들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가 바쁜 게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오른 애를 팔고요. 빠진 애를 더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빠진 애를 팔고 오른 애를 더 살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보고 팔고 더 주고 사란 얘긴데 우리 부모님 저한테 항상 비싼 거 제가 보고 비싸게 팔잖아. 저는 잘 못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데 주식은 워낙 시세가 이게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진짜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아 예. 빚내서 하지 말자. 주식은 정말 빚내서 하지 말자. 빚내서 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또 하나 질문 또 하나 생각났어요. 네.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고의 차이는? 도박은 100% 운이잖아요. 아니죠. 거의 전문적으로 도박하신 분들은 뭐 지금 오픈된 패를 다 기억하고 남은 패들이 뭐가 있을지를 따져가지고 확률적으로 저는 뭐 포카 거의 칠 줄 모르지만 맨날 돈 잃지만 기본적으로 포카는 사회 근본이 되는 자산이 없죠. 그냥 패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은 결국 기업의 소유권이에요. 그쵸? 예? 삼성전자 주식이다. 네? 한 주가 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네. 벌어들이는 돈, 그걸로 주는 배당 이런 게 결국 이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확률을 근사치로 내가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도박은 예를 들어 그나마 포카는 그래요. 그런 전략이 있다고 예를 들어 뭐 바카로다. 100% 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다르다. 물론 주식도 운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시장의 주식이다.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한 또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너무 무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가 돈이 없을수록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에서 훌륭한 중개인을 만나야 되는 게 어떻게 더 낫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거.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주식할 때 제발 돈 내지 마세요.